안녕 친구들!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음심이와 냠냠이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음심이 대 냠냠이. 정신이가자. 얘들아, 나 어때? 맞다. 이번 주는 급식실 공사라 교실에서 먹지. 내가 배식당 보내주라. 어영아, 많이 먹어. 고마워. 반지야, 난 샐러드는 됐고 돈가스 하나 더 주면 안 돼? 좋아. 고마워. 냠냠아, 빨리 와. 응, 알았어. 나도 점심 세팅 완료. 음심아, 같이 먹자. 뭐야? 벌써 다 먹은 거야? 까짓거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아우, 배부르다. 같이 먹자니까. 야, 빨리 먹어. 나가서 놀게. 기다려. 그냥 팍팍 좀 먹어. 싫어. 아이, 나 먼저 나가서 논다. 야, 같이. 뭐야, 조금만 기다리지. 에이, 나도 없는데 냠냠이 좀 기다려주지. 냠냠이가 너무 늦게 먹으니까 그렇지. 네가 너무 빨리 먹은 거지. 야, 그만하고 어? 사진들이나 찍자. 웬 사진? 나 어제 새 앱 깔았는데 인물 사진 짱 잘 나온다. 봐봐. 오, 대박. 우리 좀 찍어봐봐.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음심이, 너 뭐야? 너만 뒤로 쑥 빠지니까 나만 얼굴 크게 나오잖아. 친구를 위해 얼굴 좀 크게 나오면 안 돼? 얼굴 크기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그럼 너도 뒤로 빠지면 되잖아. 얘들아, 다시 찍어줄게. 싸우지 마.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너무 뒤로 가서 안 보여. 그만두래. 그러다 정말 둘이 싸우겠다. 맞다, 우리 집 가서 만화책 볼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추리 만화 있는데. 정말? 아우,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난 빨리 읽으니까 1권 내가 먼저 봐도 되지? 응, 난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게 좋아. 난 잘생긴 탐정이 좋아. 난 어른스러운 탐정이 좋더라. 이거 진짜 재밌다. 완전 흥미진진. 하마터면 둘이 싸울 뻔했는데 다행이다. 범인이 누군지 진짜 너무 궁금해. 그러게, 궁금해 죽겠네. 다 읽으려면 아직 6권이나 남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범인이 누군지부터 봐야지. 안 돼, 응심아. 그럼 재미없잖아.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단 말이야. 어라, 너였구나. 범인은 안경 쓴 연극 배우였어. 와! 야! 내 이럴 줄 알았지롱. 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Sorry. 근데 뭐 어때? 어차피 알게 될걸. 알고 보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궁금해 죽겠는데 그럼 어떡해? 그럼 나 혼자 조용히 알고 있던가! 얘들아, 싸우지 마! 오늘부로 너에게 절교를 선언한다! 오케이, 접승! 얘들아, 그러지 마! 빠이! 얘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화해하고 가야지! 내 배포 냠냠이와 응심이가 절교를 하다니! 안 돼! 안 돼!
야, 그만 울어. 엄마, 이제 어떡하지? 난 응심이랑 냠냠이랑 셋이 함께 치는 게 좋은데 둘이 영영 절교를 해버리면. 설마 다시 화해할 거야? 아니야, 둘이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란 말이야. 게다가 웬만하면 화 안 나는 냠냠이까지 정말 화났다고. 망했어, 망했어. 어떡해! 밤새 울었더니 눈이 퉁퉁 부었어! 어머, 내가 왜 숟가락을 여기 넣어놨지? 아우, 이놈의 건망증! 내가 넣어놓은 거야. 응심이랑 냠냠이가 절교하게 그냥 둘 순 없어. 내가 꼭 과외시키고 말 거야. 응심아! 이거 받아! 이게 뭐지? 이건 꽃미남의 러브레터. 냠냠이가 전해달래. 냠냠이가. 간다. 응심아, 어제는 미안했죠. 절규하자 말 취소할게. 우리 화해하자, 냠냠이가. 아주머니, 딸 키우여주세요. 그래. 그리고 이거 응심이가 넣으면 주라더라. 응심이가요? 냠냠아, 미안해. 난 네가 너무너무 좋아. 응심이가? 이제 둘이 화해했겠지? 야, 금반지. 이쪽지, 네가 썼지?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아니긴 딱 봐도 네 글씨 맞는데.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두 개 글씨가 똑같은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화해하자를 화해하자라고 썼잖아. 냠냠인 이러지 않는다고. 반지야, 이런다고 우리가 화해하진 않아. 그래, 그러니까 헛수고할 필요 없어. 얘들아. 어떡하지, 오영아? 내가 아무리 화해시키려 해도 안 돼. 그냥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때?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화해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야, 응심이랑 냠냠이 성격도 정반대고 다른 점이 많아.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친하잖아. 응? 우리가 달라? 응. 뭐가? 호용이 넌 남자고 난 여잔가? 넌 잘생겼지만 난 귀여운가? 아니, 그것도 맞지만 난 말을 잘 못하지만 넌 잘하고, 난 부끄러움 타지만 넌 밝고. 그거 내 칭찬 같은데? 맞아, 그니까 너무 걱정 마. 응심이랑 냠냠이도 곧 화해할 테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계란 장조림 진짜 맛있다. 그치, 그치? 얘들아, 우리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냠냠이랑 가. 응심이랑 가. 아참! 나 어제 휴대폰 줄 3개 샀는데 우리 똑같이 달고 다닐까? 냠냠이랑 해. 응심이랑 해. 난 다 먹었으니까 이만. 나도 입맛이 없어서 이만. 야, 너 노른자 안 먹어? 넌 흰자 안 먹어? 흰자는 물컹하잖아. 노른자 퍽퍽하지. 뭔 소리야? 노른자가 훨씬 고소하고 맛있는데. 아니지, 흰자가 부드럽고 맛있지. 얘 정말 입맛 특이하네. 정말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 얘들아, 싸우지 마. 그럼 그 노른자 내가 먹는다. 그럼 그 흰자 내가 먹는다. 역시 입맛이야. 맛있어. 냠냠아, 앞으로 내 흰자 네가 먹어줄래? 좋아, 그럼 내 노른자 네가 먹어줄 거지? 당연하지. 응심아, 너 혹시 붕어빵 먹을 때 어떤 부분을 좋아해? 당연히 팥 들어있는 몸통 부분이지. 정말? 난 팥 없는 지느러미랑 꼬리. 그럼 냠냠이, 너 치킨 어떤 살 좋아해? 당연히 다리지. 난 가슴살. 앞으로 붕어빵이랑 치킨도 꼭 같이 먹자. 그래, 서로 다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뭐야? 허영이 말대로 정말 화해했잖아. 야, 너희 둘이 영영 절교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맞다, 우리 어제 절교했었지. 그러게, 우리가 왜 그랬지?
이렇게 내 걱정과는 달리 응심이와 냠냠이는 금세 화해를 했다. 게다가 둘이 결정적으로 우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었으니 오늘은 누구한테 장난을 쳐볼까? 어? 어라 냠냠이 허리 잡아 당기기 나의 매운 손맛이 어떠냐? 냠냠이 어떡해. 내 친구 냠냠이를 괴롭히다니. 응심아. 분하다. 다음에 두고 보자. 응심아 고마워. 넌 정말 나의 단짝 친구야. 뭐 이 정도 같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때마침 응심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왕따돌이 괴롭히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알았어. 가자. 내가 화해한 기념으로 떡볶이 살게. 정말? 오늘은 짜장 떡볶이 어때? 난 매콤 떡볶이 먹고 싶은데. 짜장 떡볶이 먹자. 매콤 떡볶이 먹자. 아우 카레 떡볶이 새로 나왔대. 저건 어때? 좋아 좋아 맛있게. 그 후로 난 냠냠이와 응심이가 싸워도 걱정하지 않게 됐다. 왜냐면 또 금세 화해할 게 뻔하니까. 좋은 친구들입니다. 카레 떡볶이 맛은 어땠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울자는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나 보다. 나도 울자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왕이 되고 싶다. 공부의 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비켜. 빨리 매점 가야 돼. 이렇게 빠지라고. 쉬는 시간엔 미세먼지와 자외선에 지친 피부에게 딸기향 수분을 공급해줘야 해. 뭐? 쉬는 시간? 나만년 매점 왕이다. 매점아 기다려라. 화장실 가는 동안 영어 단어 다섯 개 외우기. 울자의 쉬는 시간 계획. 화장실 다녀오기 5분, 지난 시간 복습 2분 30초,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내용 요점 정리, 다음 시간 예습 2분 30초, 이번 수업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한다. 최대 공약수를 공부해야 하는군. 우와, 울자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예습하는 게 도움이 될까? 모르는 소리. 너희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지. 버스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탔어. 다음 정류장에서 아줌마 3명과 미소년 1명이 타고 할머니가 내렸지. 그 다음 정류장에서 미소년이 내리고 반지와 응심이가 탔어. 미소년이 왜 내리는 건데? 알았다! 버스에 남은 손님은 모두 7명! 아직 문제 다 안 끝났어. 버스에 탄 여자는 모두 몇 명일까? 정답은 5명이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들을 때 버스에 탄 여자가 모두 몇 명이냐는 물음을 먼저 알았다면 금방 풀 수 있었을걸. 미리 예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알아두고 수업을 들으면 필요한 정보에 더 집중할 수가 있지. 와, 울자 말대로 하니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응응, 공부 엄청 잘 돼. 이거 봐봐, 나 최대 공약수 보이라는 캐릭터까지 디자인했어. 그게 무슨 공부한 거냐? 놀고 있었구만. 공부는 울자처럼. 야, 울자 책상 좀 봐. 오, 짱! 핵심만 딱딱 정리해놓은 노트. 여긴 오늘 공부할 책들. 이건 오답 노트와 문제집. 그리고 이건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공부 여신 울자표 필기 노트. 우와, 진짜 있다. 공부 여신 울자표 필기 노트. 충격과 공포의 수학여신 울자노트라는 것도 있어. 너튜브에 동영상도 나와. 우와, 조회수 폭발. 연예인인 빵소라보다도 인기 있네. 우와, 울자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좀. 나도 아, 막 공부하고 싶어.
싶어져. 아, 공부하고 싶다. 공부. 그럼 지금 공부하든가. 우자야, 오늘 너랑 같이 공부해도 돼? 나도! 나도! 마음대로 해. 우와! 예! 울자는 걸으면서도 공부한다. 울자야 위험해. 앞에 보고 걸어야지. 울자도 쉴 때가 있구나. 노래 부르고 있어. 알고 노란 거? 어? 아니야. 이 노래는 대체 뭐야? 샹송? 인도 노래? 아니, 원서 쓰기부터 암겠어. 나마 알기요. 예능이 엄마 갈카스티. 여기가 내 방. 그럼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쪽지마다 영어 단어가 써 있어. 아차! 여긴 아무것도 없고. 장기에 다 이름이 쓰여 있어.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구나. 대단해. Can I have a drink? 으아! 영어 회화. 아이 캐나 스피크 잉글리시. 이건 뭐야? 졸릴 때 씹는 껌이야. 핑크색이네. 귀여운 딸기 우유 마시려나? 이게 뭔데 냠냠이가 이래? 엄청 매운 껌. 잠시나마 기운이 나지. 나 힘이 막 생겨나. 미래 공부왕 공부 시작. 미래 수능 만점자. 얘들아, 한글 맞춤법이나 똑바로 써.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하다니. 이건 인증샷 올려야 해. 야, 공부 좀 집중해서 하자. 그런 걸 뭐하러 올리. 우와, 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 나도 지지 않아. 대결이다. 이제 슬슬 너희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아, 공부 더 하고 싶은데. 이건 어때? 실시간 공부 현황 중계. 요즘 공부계에서 유행하는 건데, 서로의 공부하는 모습을 각자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거리한 우주에서도 공부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안녕. 지금부터 공부한 금반지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반지야, 통닭 싸왔다. 아빠 짱. 뽀삐가 반지 인 척 하고 있어. 누가 속냐? 우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놀지도 않아. 귀여워. 속고 있잖아. 반지 쪽이 훨씬 많잖아. 분발해야겠다, 분발. 저는 공부병에 걸려 이렇게까지 합니다요. 저만의 꿀팁.
으악! 변응심 등장 넓다! 으악! 방송 보는 한 명이 너였냐, 왕뺀돌? 그게 무슨 꿀팁이냐? 등에 붙이면 어떻게 보냐? 아, 그러네. 완전 재미없어. 꺼버려. 끄기 말해봐! 가만 안 둬! 아, 응심이 누나다. 야, 눈 버리니까 흉한 거 보지 마. 공부 더 안 돼. 어? 왜 내가 언니 책상에서 공부해야 하지? 그럼 어쩌냐. 우리 오빠가 나오는 건 본방 사수해야 하는데. 아이고. 야, 넌 무슨 애들 문제집을 풀고 있냐? 영심아, 너 영심이 문제집 푸는 것 같은데? 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응? 야, 네 문제집을 풀면 어떡해. 내 걸 풀어야지. 내가 왜 내 숙제 놔두고 언니 문제집을 풀어? 이게 하라면 해. 엄마, 언니가 나 괴롭혀. 어이구, 못 보겠다. 나도 간다. 응, 너 피곤해서 먼저 잘게. 아, 망했다. 냠냠이까지 나가버렸어. 반지 방송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치킨 잘 쌌다. 배고파. 맛있겠다. 저거 병아리 먹방을 찍고 있어. 와, 잘난다. 빵까지 붕어빵이야? 로비야, 그만. 보셨죠?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답니다. 우와, 대견 방송까지. 방송 재밌다. 별거 없는데 자꾸 보게 됨. 얘 이름은 토마토예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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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 살다 온 스피커다. 스피커도 영어하는데. 미국인데. 어제 그 껌이 너무 매워서 밤새 잠을 못 잤어. 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뭔 공부? 영심이랑 싸우고 놀기만 하던데. 으쌰, 저게. 어? 너희들 방송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 내 거는. 으악, 이게 뭐야? 얘들아, 안녕. 반지랑 응신이 공부 많이 했니? 그게 난 포기했어. 난 포기라기보다 그런 제도화된 입시 교육에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서 나만의 개성을 찾기로 했어. 그렇게 공부 대결은 끝이 났다. 공부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울자와 같은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공부왕은 울자가 하기로 하고 난 또 다른 새로운 꿈을 찾아야지. 좀 더 공부해도 되는걸요.